오케이, 물었다. 야, 걸렸냐? 한 명 낫긴 했는데 누군데? 아, 이게 또 재빈이가 걸려들 줄은 몰랐다. 재빈? 어, 재미없게 그런 새끼가 걸리냐. 다른 데로 지킬까? 왜 재미가 없어? 야, 생각을 해봐. 선생님들한테 예쁨 받는 우리 학교 대표 모범생은 그런 불의를 저질렀다. 야, 이거보다 재밌을 수가 있냐? 아, 근데 이 집엔 진지충 또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? 씨, 날뛰어야 재밌는데. 아니, 날뛰질 않으면 날뛰게 만들면 돼, 이 새끼야. 야, 근데 이번에 USB에 뭐 넣어놨냐? 저번보다 재밌는 거. 뭐야? 야야야야! 병신 난리 났다며. 왜? 몰라? 근데 말을 해야지, 새끼야. 이 정보통에 들여서 되겠냐? 그럼 또 내가 쉽게 얘기 못하지. 씨, 빨리 말해. 뭔데? 이번 기말고사 시험지 털렸대. 시험지? 응. 병신, 말이 되냐? 진짜라니까? 야, 소문 짱 났어. 너만 모른다니까. 아우, 미친놈. 너가 봤어? 야, 너가 경찰이야? 아, 그리고 시험지 털렸는데 학교가 이렇게 조용하다고? 야,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가는 거지. 씨, 조용하라고. 어, 반장, 난데. 어, 나 그 뭐 좀 물어보려고. 그 우리 영어 시험이 며칠인지 알아? 어, 영어만. 아, 3일? 확실히 3일 맞지? 아니, 그냥 궁금해서 전화했어. 너도 준비 잘하고. 뭐야 이거. 진짜 내 생각이야. 뭔 소리야? 네가 두고 가는 걸 봤는데. 왜? 뭐 들었는데? 야, 아무것도 안 들었어. 재빈아, 이거 네 거 아니라며? 네 거 아닌데 여기 아무것도 안 된 지는 어떻게 아냐?
진짜 아무것도 안 그렸냐? 아, 그래. 야. 네가 남자냐? 남자 새끼인가? 너무 이틀하지 안 오는 거네. 야, 너 뭐야? 왜 그래? 아무것도 아니야. 뭐야? 야, 재빈아, 나 뭐 하나만 물어보자. 너 USB 왜 훔쳤냐? 그거 내가 훔친 거 아니야. 재빈이가 원래 이런 애구나. 야, 재빈아, 이따 학교 끝나고 연락할 테니까 나 좀 보고 가자. 아, 재빈아! 뭐? 친구 연락 씹고 그러는 거 아니다. 야, 왜? 너 무슨 일 있지? 아무 일 없다니까. 솔직히 말해. 무슨 일인데? 얘기하면 네가 해결이라도 해주게. 경호. 어. 재빈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지. 이재빈? 잘 모르겠는데. 왜? 아니 그게 요즘 많이 힘들 것 같아서. 아, 아니다. 재빈이한테 무슨 일 있어? 병원이 너는 재빈이하고 많이 친하지? 어. 아, 뭔데? 아니 그게. 야, 이재빈. 어? 진짜 너냐? 아, USB. 아, 그거 진짜 너가 한 거 맞아? 아니야. 아, 진짜 너냐고. 아니 나는 그냥 화장실에서 주웠어. 아,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교무실에 가져가면 되잖아. USB 번호키 걸려있어서 아무도 못 본대. 그리고 이거 재빈이도 화장실 우연히 주운 거야. 이거 어차피 우리 다 못 봐.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? 아니 조용히? 아니 내가 뭐 했어? 아니 그냥 주운 거니까.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. 야, 막말로 주운지 훔쳤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? 진짜 아니라니까. 어떻게 하면 믿을래? 알겠어. 알겠으니까 병훈아, 재빈이하고 얘기할 시간 좀 주라.
야 재빈아, 병훈이한테만 얘기했다. 근데 이렇게 금방 아는 거야. 소문은 이렇게 금방 퍼진다니까? 근데 작은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게. 작은 부탁? 어. 아주 작은 부탁. 뭐래? 부탁 하나만 들어달라는데. 무슨 부탁인데? 100만 원 거둬래. 100만 원? 어. 아이씨, 그게 부탁이냐? 야 손무영! 네가 재빈이한테 100만 원 거둬라고 시켰냐? 아니 재빈이가 그래? 묻는 말에 대답이나 이 새끼야. 근데 이 새끼가 왜 진짜... 아니 잠깐만. 야 병훈아, 아니 네 일도 아닌데 왜 네가 난리야? 왜? 네가 재빈이한테 훔쳐오라고 시키기라도 했어? 뭐? 내가 너한테 재빈이 얘기를 한 거는 너도 조심하라고 얘기한 거야. 괜히 친구 챙긴다고 난리치다가 너까지 족대지 말라고. 야 아무리 그래도 일주일 안에 100만 원 거둬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. 아, 진짜. 야 정훈아, 너희가 병훈이랑 가서 따로 얘기 좀 해라.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. 아 진짜 병훈이. 왔다 왔다. 야, 병훈아 괜찮아? 아 지금 괜찮아. 아 진짜. 아이씨. 아이씨 괜찮다니까. 아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. 반장. 어? 준비됐지? 됐지. 부탁 들어줬으니까 약속 지켜라. 가봐. 와. 야 빨리 세워. 잠깐. 야 진짜 돈 맞아? 진짜 돈이야 이거? 네. 아 근데 재빈이하고 유빈이하고 사귀면 어떡하냐. 야 너 나윤이랑도 헤어지고 막. 선생님이 너 지금 교무실로 내려오래. 저 부르셨다고. 나한테 할 말 없냐? 네? 잘못한 거 없냐고.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. 아 선생님 이거 애들끼리 장난친 거예요. 장난? 장난? 네가 재빈이한테 100만 원 거자하라고 시켰냐? 재빈이가 그래? 묻는 말에 대답이나 이 새끼야. 근데 이 새끼가 왜 갑자기 지랄이야? 잠깐만. 야 병원아, 아니 네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야? 새끼들. 전화 가게 될 거야 너. 거쳐라 열받게 하지 말고. 너무 걱정하지 마. 저 중에 몇 명도 너랑 같이 갈 거야. 같이 다니면 되지. 아 씨발 조용히 하네. 도균이, 준영이, 창민이, 영국이 다 네가 괴롭혀서 전화 간 거 알지? 그러고 너 무슨 할 줄 알아? 이 새끼가 씨발 야 닥치라 그랬지. 야, 야. 왜? 치게. 치렴 쳐. 미안하니까 내 받을 씨발 새끼가 진짜. 씨발. 야 나와. 진정이야. 야 나와봐. 나 봐. 나 뭐라고 새끼야. 나의 새끼야. 씨발 너 뒤지고 싶냐? 지금 뭐 하는 거야? 손모영 빨리 안 나와? 야, 손모영 이거 가져가야지. 뭐? 아무것도 안 된 거 알아. 영어 시험 문제 그거 아무것도 안 된 거 안다고 이 중신아. 잘 가라.
어, 갈게. 오케이, 물었다.